2023 MBC 연기대상 올해의 드라마상 축하드립니다. 연인! 연인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드라마상으로 작품 연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드라마 연인은 올 한 해 시청자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대본, 연출, 연기 3박자가 완벽했다는 평과 함께 MBC 명품 사극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자, 이상 수상은 김성룡 프로듀서 어디 계십니까? 김성룡 프로듀서. 예. 아, 지금 예, 올라오고 계십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이 작품을 연출한 김성룡 프로듀서가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드라마상, 예, 연인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연인 연출을 맡은 김성룡입니다. 아, 우선 작가님과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돼 큰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막상 이렇게 올해 드라마상을 수상하고 보니 연인 대본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워낙 방대하고 스펙터클하게 쓰여진 이 대본이 참 재밌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대본을 어떻게 잘 영상화하고 또 어떻게 작품으로 구현할지 막막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앞섰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 우려가 기우였던 게 우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을 만나서 작품의 완성도라는 어떤 대전제 하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대본만큼 재밌게 찍을 수 있을까 혹은 대본보다 조금이나마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니 어느덧 연인이라는 작품이 탄생한 것 같고 그 끝에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그 동력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 작품 통해서 참 협업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사람의 가치 또한 얼마나 위대한지 좀 많이 몸소 느끼며 체험하는 어떤 작품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선 정말 훌륭한 대본을 집필해 주신 황진영 작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최고의 기획력을 보여주신 우리 홍석우 EP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김재복 PD 그리고 김재하 PD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뛰어난 해석으로 풍성하게 캐릭터를 운반해 주신 저의 뭐 영혼의 파트너 남궁민 배우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은진 배우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인의 손을 맞잡아 주신 우리 훌륭한 배우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던 김하영 촬영감독님 그리고 그 외 우리 현장 야외 스태프분들 그리고 황금봉 편집감독님을 비롯한 내부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로 작품의 퀄리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신 우리 이진희 의상감독님 그리고 김수환 음악감독님 그리고 최현우 미술감독님 그리고 제 입으로의 김종석 대표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호명 드리지 못한 우리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정말 함께하는 시간이 큰 영광이었고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 작품 하면서 가슴속에 깊이 새긴 가치가 하나 있는데요. 참 이게 배우분들이 연기해 주셨고 우리 캐릭터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보여준 삶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참 많이 힘들고 치열하고 많이 외롭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라마를 정말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연인을 통해서 작게나마 위로와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가 버텨냄의 가치 그리고 살아냄의 가치가 얼마나 숭고한지 한 번쯤 짧게나마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상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2024년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